아, 제가 오늘 벤치마킹해서 보고 있는 게요 비디오고요. 요 비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빈이안하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키엠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Constrained Policy Optimization 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조슈아 킴,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보니까 피터 아벨 제자인 것 같아요. 아닌가? 피터 아벨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 Natural Gradient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여기 Natural Policy Gradient라는 이 논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 시간은 없었고요. 요게 보니까 200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Natural Policy Gradient라는 게 2002년도에 나왔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금 make sense 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 히스토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Natural Policy Gradient라는 거고요. 내추럴 팔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일단 원샷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기본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하면, 기존에는, 요거 가지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요게 policy gradient입니다. 근데, 요 policy gradient를 이용을 해서 직접 요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요런 H 요게 요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건데 요거의 인버스를 취해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더 좋다 하는 게 기본 내추럴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얘기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쓰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세타를 업데이트를 할 적에 어떻게 업데이트했냐면 기존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요 G는 policy gradient고요. 그리고 알파는 러닝 레이시고 여기 우리 그레디언 어센트랍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는 policy gradient고요. 어, H는 Fisher Information Matrix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H inverse G가 Natural Policy Gradi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policy gradient에 대해를 계산해서 그냥 러닝 레이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natural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이 사람은 슐만이고요. 슐만이 메이저 플레이어입니다. 요 동네에서 메이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슐만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닐라 우리 팔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게 바닐라 팔리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하는 게 바닐라 팔리시 그레디언트예요. 예,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슐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러닝 레이트를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요건 조금 델리케이트한 얘기니까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 샘플 이피션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 샘플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 스텝에서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려면 그 기존의 샘플을 싹 버리고 다시 샘플링을 해서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할 적에는 일종의 온라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policy가 있고요. 그 policy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좀 진행시켜서 샘플을 획득한 다음에 그 샘플을 이용을 해서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하고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에 있던 샘플을 버리고 새로운 팔리시를 이용을 해서 샘플들을 다시 컬렉트를 하고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한번 뽑으면 그거 가지고 그레디언트 팔리시 그레디언트 한번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샘플들을 버리는 거죠. 그 DQN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experience replay buffer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experience replay buffer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샘플 efficiency가 있었는데 이 바닐라 팔리시 그레디언트 경우에는 한번 그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그걸 이용을 해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한 후에 샘플을 이제 기존에 있던 샘플을 다 버리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팔리시를 이용해서 샘플을 모아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바닐라 팔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이 샘플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 이피션시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게두 번째 이슈고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는 게 트레이닝이 잘안 되면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주고 트레이닝이 잘 되면 러닝 레이트를 키워주고 그러는데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하고 슈퍼바이즈 러닝하고의 굉장히 빅 디퍼런스라고 할까요?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고정이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정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고정이 돼 있는 고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샘플이 팔리시에 디펜드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옵티말 팔리시를 찾기 위해서 계속 팔리시를 조금씩 바꾸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샘플들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머지니어스한데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생각하는 그 샘플들은 허머지니어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팔리시를 쓰느냐, 혹은 우리가 어떤 파라메타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샘플들이 샘플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좀 키워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호모지니어스 하면 어떤 고정된 러닝 레이스, 그 러닝 레이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고정된 러닝 레이스를 하나 픽해서 그걸 쭉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샘플이 들어오는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러닝 레이스가 좀클 필요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러닝 레이스가 적을 필요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관해서 하드하게 코드를 돌린 적이 없어서 슐만의 얘기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맥센스 합니다. 그래서
슐만이 얘기하는 바닐라 팔리시 그레디언트에서 가장 문제점이 스텝 사이즈하고 샘플 이피션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요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셀렉트할 건가 하고 그다음에 샘플 이피션시를 어떻게 좀 키울 건가 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내추럴 팔리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 또 TRPO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PPO까지 제가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해를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읽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Natural Policy Gradient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TRPO 혹은 TRPO 플러스 PPO까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델타인데 델타는 픽스드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러닝 레이트가 좀 커져야 되는 영역에서는 요 픽스드 된 델타에 대해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닝 레이트를 좀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좀 러닝 레이트가 줄어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러닝 레이트도 좀 줄여지고요. 디렉션도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러닝 레이트를 좀 자동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인해서 이 고정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요게 그 길이를 필요하면 키워주고 줄여주고 게다가 디렉션도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샘플 이피션시에 관해서는 요거 계산하면서 샘플 이피션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그 포인트로 봐주세요. 그래서 디렉션을 어떻게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자동으로 조정할 건가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샘플들도 어떻게 좀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네이밍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논문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보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주로 요 Constraint Policy Optimization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오케이. 뭐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discounted accumulated reward expected discounted cumulative reward J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다 그레디언트를 집어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olicy gradient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래요. 여기서 이 세타를 변화시키는데, 세타를 조금 변화시키든 크게 변화시키든 궁극적으로는 요 policy가 변화가 되는데. 이 팔리시들을 파라메타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요 파라메타에서 조금 움직였을 때 팔리시가 많이 움직이느냐 적게 움직이느냐 그게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팔리시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간단하게 이런 A1을 선택할 건지 A2를 선택할 건지 액션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 보죠. 액션이 두 개가 있는데 세타가 4일 때 하고 세타가 2일 때 하고 세타가 0일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리제이션이 됐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세타가 2에서 4까지 움직일 적에, 2에서 4까지 움직일 적에는, 요 파라메타, 팔리시 자체는 조금 움직여요. 근데, 세타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적에는, 요 팔리시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세타에서 어떻게 좀 델타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어떤 경우에는 팔리시가 조금 움직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팔리시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게 팔리시 자체를 파라메타라이저 해주기는 하지만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약간의 퍼터베이션이라는 게 팔리시 스페이스에서 다른 정도의 퍼터베이션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K-1에서 팔리시가 여기였고요. K에서 팔리시가 여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policy gradient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잘 갔는데 여기서 이쪽 그 다음 스텝에서는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건데 요 러닝 레이트가 컨트롤이 잘안 되면 엉뚱하게 굉장히 나쁜 영역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파라메타를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괜찮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요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파라메타를 유저란 스케일로 바꿔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러닝 레이스를 좀 자동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스케일로 조정을 해줬으면 이 그게 policy 스페이스에서는 policy가 스테디하게 변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policy가 급격히 변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원 유닛 체인지를 했는데 policy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는 policy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변화를 시킬 적에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파라메타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policy가 어떻게, 얼만큼 변하느냐, 그걸 보는 게더 내추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이라는 게 그런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하죠. 오늘 공대 어때요? 공대 저기 뭐 코로나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심하군요. 공대 근처로 가지 말아야겠네. 건물 폐쇄됐어요? 공대 쪽? 공대 근처를 가지를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얼만큼 퍼터베이션을 주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팔리시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거를 매저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요쪽으로 갈 때와 요쪽에서 요쪽으로 갈 때,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는 같은 스케일로 변화를 주었는데 이렇게 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팔리시가 변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스케일을 요 팔리시 스페이스에서 스케일을 맞춰서 퍼터베이션을 줘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요게 러닝 레이스를 바꿀 적에 어떻게 하면은 요런 영역에서는 러닝 레이스 좀 커도 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러닝 레이스 자동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요 얘기입니다. 슐만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샘플 이피션시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건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inference sampling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나이브하게 importance sampling을 하면 잘안 되고요. 그래서 importance sampling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죠. importance sampling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mportance sampling을 사용을 할 건데, importance sampling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적분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f(x)를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x가 어떤 density function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x가 b죠. 요 density에서 샘플링을 했고, 그 샘플링 된 x에 대해서 요런 값을 계산을 해서 average를 취한다고 그래 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지 않고 Q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P에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Q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적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적분값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P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는 X를 Q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요 값을 계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요게 임포턴스 샘플링입니다. 저거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임포턴스 샘플링 관련 코드가.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x가 p라는 density function을 이용해서 샘플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f of x를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는 거는 뭐랑 같으냐면 x를 q에서 샘플링을 하고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고요. 샘플링이 됐다고 그러면 x가 샘플링이 됐다고 그러면 뭐 d개가 샘플링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요게 importance sampling weigh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portance sampling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요거 expectation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expectation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P에서 샘플링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것과 Q에서 샘플링, 그러니까 X를 P라는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샘플 민을 계산하는 한 것과 X를 Q에서 샘플링해서 샘플 민을 계산을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둘다 unbiased estimator예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를 샘플링을 통해서 estimation을 하는데,
요거를 잘 정함으로 해서 이 밸런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포턴트 샘플링이 하는 작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변수 변환, 적분의 변수 변환이고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xi가 iid p라고 그러면 fxi sum i는 1부터 n까지 1 over n 요렇게 요거를 사용을 해서 expectation을 estimation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는 xi가 iid q고요. 그러면 이때는 px i qxi fxi sum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퀀티티를 둘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고요. 근데 포인트는 요 q를 잘 잡으면 둘다 요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둘다 동일한 적분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임포턴트 샘플링의 포인트는 뭐냐면 Q를 잘 잡으면 요 배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리언스 계산하면 되겠죠. 배리언스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first moment square고요. 요건 second moment고요. 근데 first moment square는 변화가 없어요. 요것과 요거는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잡으면 그러니까 Q 값을 잘 잡으면 요 값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importance sampling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저거 하나 코드 짠게 있는데. 예, 요거 요거 코드를 한번 보죠. 뭐 간단한 건데. 예? 이거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예, 잠깐 보죠. 뭐, 간단한 코드니까. 오케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x 적분을 하는데 하나는 유니폼 가지고 적분을 한 거고요. 이게 유니폼 0, 1에서 제너레이터를 해서 요걸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인테그란드고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5,000개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샘플 5,000개를 뽑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5,000개 샘플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번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다는 거고, 그러면 요거 적분값 근처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5,000개 샘플링을 해서 몽테칼로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작업을 만번 해서 만 개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재밌는 게 없네. 아, 요걸 보죠. 요새는 요게 필요 없더라고요. 오케이, 요게 지금, 엑스가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이런 문제예요. 엑스는 표준 정규 분포고요. 엑스는 표준 정규 분포고 페이오프가 엑스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이면 제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표준 정규 분포고, x는 표준 정규 분포인데, 그 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페이오프가 없고요. 마이너스 3부터 페이오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만번 돌려서 요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100개 샘플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XI는 IID, Normal, 0, 1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100개 샘플링을 해서 요 함수를 F라고 그러죠. FXI, Sum I는 1부터 N까지 1 over N. N은 100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X는 표준 정규 분포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요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부분 제로예요. 이게 대부분 제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만 번을 했고, 만 번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대부분 제로예요. 대부분 제로고요. 그래서, inference sampling을 하는데, 여기서 오메가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Q, 좀 전에 Q라, 오메가가 요거군요. Q를 뭘 썼나? 오메가는
아, 여기 있네요. 예. 오메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했고요.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Q가,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평균이 마이너스 3이고, 예, 표준 편차는 1이고, 그러니까 요게 Q인 겁니다. 요게 P고, 요게 Q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라는 거는 요거를 오메가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아까는 여기 그냥 거의 잘안 보이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가 있죠. 오케이. 아, 여기 조금 다른 이그젬플인데, 0부터 1까지 요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x가 유니폼으로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미는 이렇게 되고,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됐고요. 인포런스 샘플링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니폼으로 뽑은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X를 유니폼으로 뽑아가지고 요거를 샘플 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평균 이렇게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예. 덴스티 펑션을 좀 전에 얘기했던 Q입니다. Q를 이렇게 했으면 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유니폼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기발하게 Q 값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평균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익스펙테이션을 몽테칼로로 에스티메이션한 거기 때문에 여기 아마 만 개를 했을 겁니다. 둘 다. 만개 했죠. 그래서 요 미는 거의 유사하죠.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여기가 확 줄었죠. 여기 동그라미 두 개인데 여기 동그라미 세 개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래서 그게 인퍼런스 샘플링이 해주는 작업이고요. 근데 뭐그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인퍼런스 샘플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그둘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몽테칼로를 하나 아니면 Q를 이용해서 하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션인데 인퍼런스 샘플링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variance를 reduce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policy gradient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샘플이 기존의 게 아니고 다른 데 옛날 샘플이라고 그러면 옛날 샘플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샘플의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inference sampling 그요요 factor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요 팩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ant sampling을 그냥 나이브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그 important sampling weight라고 그랬죠. important sampling weight가 요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쭉 계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transition probability 파트는 policy에 무관하기 때문에 요 파트는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핸들링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많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important sampling 그러니까 지금 현재 policy에서 나오는 샘플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 요게 지금 policy now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policy로부터 나온 샘플을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important sampling weight가 들어가야만 되고 그 important sampling weight는 모든 트래젝터리에 대해서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요 부분은 policy와 무관한 transition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요거는 initial distribution이고요.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그러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핸들링 하기에는 조금 너무 텀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슈아가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policy performance bound입니다. 옛날에 그 EM 알고리즘 제가 설명드린 거가 있는데 EM 알고리즘하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 알고리즘 이 어떤 알고리즘이었냐면은 그 MLE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일 수도 있고 뭐 라이클리후드 펑션일 수도 있는데 아마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요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맥스가 되는 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EM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스텝이 6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스텝이. 그러면 요거에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로어 바운드를 찾아줍니다. 요게 로어 바운드예요. 지금 현재는 같은데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로어 바운드입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핸들링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로어 바운드는 핸들링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EM 알고리즘이에요. EM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퍼포먼스 바운드 여기서 얘기하는
예, policy performance bound라는 거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게 예, J입니다. 그러니까 policy performance를 매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policy performance가 제일 좋게 되는 파라메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타 제로고 현재 우리 세타 제로고요. 이 우리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 로우 바운드를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로우 바운드예요. 그래서 예, 요로 요거 요 로어 바운드의 맥스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정확하게는 이거는 아닙니다. 예, 왜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철학은 비슷해요. 그래서 요 퍼포먼스 policy performance 요 J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점 근처에서 로어 바운드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EM처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요거의 맥스 값을 찾아주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어 바운드가 너무 안 좋아요. 로어 바운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EM에서 했던 것처럼 요 로우 바운드를 건설을 해서 요쪽으로 가면 될 텐데 이 로우 바운드가 그렇게 좋은 로우 바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작업을 해줍니다. 어쨌든 요 로우 바운드 얘기를 좀 하죠. 그거를 아마 요그 로우 바운드가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요 Constraint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요 페이퍼에서 그이 조슈아 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강의가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피터 아벨의 제자인 것 같고요. 거기서 그 퍼포먼스 바운드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두개 비디오를 보면서 각각의 논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냥 게싱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메인 스타팅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이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라는 건데, 요 파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policy고요. 예, 파이 프라임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policy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파이 올드고, 여기 파이 프라임이 파이 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면 요게 파이 올드고요. 요게 파이 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샘플링은
샘플링은 새로운 팔리스에서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인테그랄 하는 인테그란드는 올드 팔리스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스타팅 포인트고요. 요거를 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어드밴테이지고요. 그래서 어드밴테이지는 Q-V이고요. 요거 계산할 때 다 올드 팔리스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Q 파트는 한 스텝 나가가지고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플러스 넥스트 밸류의 V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다 긁어오면 요게 지금 트래젝토리는 새로운 팔리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샘플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새로운 팔리스에서 움직이면서 리워드들이 발생한 걸 디스카운트해서 썸을 한 걸, 익스펙테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팔리스의 퍼포먼스 매저가 되겠습니다. J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요거가 썸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지만 요거를 요 인덱스를 t로 바꿔주면 1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캔슬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한 텀만 처음 텀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로에서의 V 값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 V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액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equal 요거는 뭐 굉장히 쉬운 아이덴티티인데. 예.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요 페이퍼에서 그 작업을 할 텐데, 요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그 다음 스텝은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증명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증명을 했고, 요거를 뭐로 근사를 하냐 하면, 요거를 잠깐만요. 좀 보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예, 조금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죠. 예, 출결에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10분 쉬었다가 한 8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누가 코비드-19 설명해 줘 가지고 그걸 듣다 보니까 시간이 늘렸네요.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따가 수업 끝나면 그때 정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를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요거를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요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유저 프렌들리 폼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여기 감마 T가 있고요. 여기 감마 T가 있고 요게 액티브 되려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S라는 스테이 어 그러니까 요 요기 그러니까 요요 요게 있어야 되겠죠. 쓰는 게 낫을까? 이 expectation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인데요. 요거를 S가 D파이 프라임 A 파이 SA A는 파이 프라임 그러니까 요 특정한 이게 워킹을 하려면 그 당시에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디스크리트하다고 생각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에 붙을게. 프로바빌리티 S 기분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썸이 t가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감마 t 들어갔고 a st a인데 st가 s가 될 수도 있고 at가 a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어요 팔리스를 떠나갈 때
타임 S에서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T에서 S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time t에서 s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야 될게 probability 아니죠. probability prime A 기분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요만큼을 디스크리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썸이 요 썸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요렇게 됐고, 요게 ST하고 A가 디스크리트하게 요렇게 있다 그러면 가능한 게 요렇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트레젝토리는 파이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 프라임에 의해서 타임 ST에서 S에 있을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은 파이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를 파이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요거를 파이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를 곱해주고, 그 전에 요 노테이션 책 노테이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확률이라는 요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감마, 요거, 요하고 요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 텀은 뭐냐면 토탈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썸 t equal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t probability st equal s pi sum s 그러면 요만큼이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마이너스 감마 오버 1이에요. 그러니까 토탈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1마이너스 감마를 곱해줘야 이렇게 돼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토탈이 1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그걸 쓰면 요만큼을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1 플러스 감마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 플러스 감마로 나눠준 거고. 그래서 요 나눠준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1 플러스 감마가 여기 곱해준 거고요. 그러면 요거 합한 게 dπs가 되겠습니다.
d 파이 s 아 여기는 파이 프라임입니다. d 파이 프라임 s 그 다음에 예, 요게 나오죠. a 파이 s t s가 a s가 s d 파이 s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액션도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 딸랑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요렇게 표시가 됐던 건데 예, 요 퍼포먼스 매저 요게 요렇게 표시가 됐던 건데 요 썸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프로버티 매저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 jpi 프라임 마이너스 jpi는 expectation 이게 샘플 패스입니다. 패스가 예, 파이 프라임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감마 t a 파이 s t a t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new policy고요. 요게 예, old policy입니다. 근데 요렇게 probability measure를 요렇게 씀으로 해서 요게 예,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이로 바꿔줘요. a를 a 파이로 바꿔주는데 요때 important sampling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인테그란드에 d 파이 something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d 파이 d 파이 프라임 이게 그 important sampling weight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a 파이.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지금 new policy에 의한 건데 그거를 important sampling을 해서 새 policy로 기존의 policy로 바꿔준 거고요. 이게 weight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액션이 파이 프라임의 새로운 팔리시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그걸 기존의 팔리시로 액션을 취하는 걸로 바꿨어요. 요거 보는 방법은 제일 심플한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인테그랄을 인테그랄 d 파이 프라임 a 기본 s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요거를 지금 요게 뉴 팔리시고요. 새로운 팔리시로 요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건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얘기하는 게 expectation에서 A가 pi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state는 dpi prime에서 결정되는 건 요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무대뽀로 important sampling을 할 적에는 아까 무대뽀로 important sampling을 할 적에는 그이 important sampling weight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텀 하나예요. 좀 전에는 그런 텀들이 샘플 패스를 쭉 돌아가면서 그거를 곱해줬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하나만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그젝트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메인 리졸트 같은데, 요거를 dpi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dpi로 바꿔치기 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까지는 이그젝트고요.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요렇게 표현이 됐고, 요거는 올드 팔리시고 요건 뉴 팔리시인데, 뉴 팔리시에서 스테이트 비지트하는 확률하고 액션을 셀렉트하는 확률을 이렇게 두 개로 디컴포즈를 했고요. 액션 샘플링하는 거는 올드 팔리시로 바꿔치기를 해주고, 요거 임포런 샘플링 웨이트를 곱해줌으로써 그거는 이그잭트하게 핸들링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올드 웨이트로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됐고, 요거를 서로게이트 로스라고 부릅니다. 서로게이트 로스라고 부르고, 여기 보면 요게 올드 팔리시고 요게 뉴 팔리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했고, 요게 메인 바운드입니다. 요게 메인 바운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메인 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exactly 요거고, 요거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old policy고, new policy는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old policy와 new policy에 depend하는 quantity고, 요걸 surrogate los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요걸로 근사를 하는데, 요 바운드가 요렇게 주어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 읽어봤지만, 요 페이퍼의 메인 리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KL 다이버전스고, 아니, 이걸 서로게이트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2017년도 아킴 헬드 타마 아벨이 요걸 거예요. 아킴 헬드 타마 아벨. 그러니까 요 논문의 메이저 리졸트가 요건 것 같아요. 예, 뭐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고요. 뭐 KL 다이버전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KL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매트릭 같지만 매트릭은 아니에요. 예, 시메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올드 팔리스의 퍼포먼스하고 뉴 팔리스의 퍼포먼스의 차이는 이 서로게이트 로스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로게이트 로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요게 지금 이거 다시 풀어 제낀 거고요. 여기가 기존의 팔리시예요. 그래서 기존의 샘플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샘플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샘플이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 단지 요거 서로게이트 로스를 계산을 할 적에는 요 임포턴트 샘플링 웨이트 하나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게 좋은 점은 요거의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보면 팔리시 그레디언트하고 동일하다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타 K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고요. 거기서 이제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고정이 돼 있고 요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걸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 그레디언트가 걸리면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기존의 팔리시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그러니까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거나,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한 거나, 그레디언트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퍼포먼스 매저고요.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게 팔리시 그레디언트죠. 요 서로게이트 로스에서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도 동일하게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예, something even cool이라는 게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olicy gradient를 계산하면 policy gradient가 나오는데, 이 surrogate loss에서 policy gradient를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것과 요것이 first order까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를 서로게이트 로스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퍼스트 오더까지 매칭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거를 다시 돌려 아까 요 바운드 요 바운드를 다시 풀어서 쓰면 예,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이파이는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파이 세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이 값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 스타를 찾고 싶은 거고. 그러면 제이파이 프라임의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로우 바운드는 뭐냐면 J파이 플러스 서로게이트 마이너스 C 스퀘어루트 썸씽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리시는 파이고요. 이제 그거보다 좋은 팔리시를 찾고 싶은 거고 그러면 요 퍼포먼스 메저 요 J 커브 상에서 요 로우 바운드가 있고 요게 지금 요 점에서 퍼스트 오더까지 매칭이 된다고 그런 겁니다. 밸류는 당연히 매칭이 되고요. 그 그레디언트 값, 팔리시 그레디언트 값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니까 퍼스트 오더까지 매칭이 된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 점으로 요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게 문제가 있는 게이 C 값이 너무 크다고 그럽니다. 그 시어리가 주는 요 C 값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서 EM처럼 요렇게 하고 싶은데 요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기로 했고 여기 요거 다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샘플 베이스로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한 거고, 요것도 샘플 베이스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거 다 샘플 이피션시 있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요 C 값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가 델타 그러니까 그 기존의 팔리시하고 새로운 팔리시 사이의 KL 다이버전스 거리가 d보다 작은 영역 내에서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커서 문제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존의 팔리시하고 새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팔리시가 KL 다이버전스가 델타보다 작은 영역에서 요 서로게이트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트러스트 리진이라고 불러요. 요 트러스트 리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조그만 네이버후드에서는 요걸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를 트러스트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 바깥으로 나가면, 요 어프록시메이션이 트러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영역 내에서 요거를 요게 어프록시메이션이 에러가 적을 거라고 믿고 그걸 옵티마이즈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하고요. 요거는 second order approximation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정된 거고요. 그러면 요거가 세타 제로에선 세타 제로 값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이 이게 first approximation까지 exact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policy gradient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surrogate loss 는 뭐로 근사를 하냐면 이렇게 first order로 approximation을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뭐 constant니까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argmax 계산할 땐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파라메타는 세타 k이고요. 거기서 근사적으로 요거를 컨스탄트 텀 제외하고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g는 여기가 팔리시 그레디언트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2차항까지 해줍니다.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2차항까지 해주면, 1차항은 제로가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DKL 파이 프라임 파이 제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파이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비큐는 PP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기존의 거고 여기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요거는 액션에 대한 거니까. 요건 세타 제로라고 그러고, 요건 세타라고. 그러면 그러면 제로 스톰은 세타에다 세타 제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요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 스톰 제로고요. First order term을 보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term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분이 여기 걸리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플러스 바이세타 괜찮군요. 예, 저가 그림이 아니고 예, 저가 그냥 논문 하나 포인트 하겠습니다. 요거 맨지오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게이트 로스입니다. 서로게이트 로스고 요게 KL 다이버전스. 요거하고 요거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 그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고 여기가 컨스턴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그 KL 다이버전스 지금 우리 저가 보기엔 요거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가 제로스텀은 제로라고 그랬고요. 요거가 제로스텀이 제로가 된다는 거고요. 이 퍼스트 텀을 저가 계산하다 말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나오고요. 요거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여기 퍼스트 텀이 제로가 된다는 건 여기 증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컨스턴트 텀 플러스 이렇게 됐고요. 퍼스트 오더 텀이 여기는
제로스텀하고 퍼스트텀은 제로고요. 세컨드 오더 텀이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이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쓰면 이렇게 계산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보면 G 트랜스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K 뭐 플러스 뭐 라그랑지안 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G가 나오고요. 요거 G가 나오고 여기서는 요거 떨구고 요 2분의 1 떨어지고요. 플러스 람다 H 세타 마이너스 세타 K. 그러니까 요게 라그랑지안 미분한 거고요. 요거 제로를 하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 K는 some constant H inverse 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컨스턴트는 어떻게 찾냐 하면 요걸 집어넣어서 요 컨스턴트 요렇게 나왔고요. 요게 델타가 되도록 핸들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컨스턴트는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스턴트 나오고 여기서 컨스턴트 나오니까 C 스퀘어가 되고요. 여기가 H의 H 인버스 G, 그다음에 G 트랜스포즈 H 인버스 트랜스포즈. 요게 델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C는 대충 2 델타에 G 트랜스포즈 H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인데 C 스퀘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H는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를 푸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는 겁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면 라그랑지안은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취하면 요렇게 되고 그러면 세타 요거는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컨스턴트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집어넣었을 때 델타가 되도록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빨리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하고요. 요거는 second order approximation을 합니다. 요거 first order approximation 한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요거 second order approximation은 제로스 오더는 0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first order가 제로라는 건 제가 좀 설명이 안 했, 자세히 안 했는데, 요 페이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렇게 됐고요.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풀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팔리 natural policy gradient라는 거고요. 요게 g가 policy gradient고 요게 natural policy gradient입니다. 그래서 natural policy gradient는 요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기존의 팔리스에서 약간 퍼터베이션을 주는데 팔리스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는 게 아니고 팔리스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해서 기존의 팔리스에 가까운 놈 중에서 요 서로게이트 로스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걸 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요거가 샘플 이피션시가 요거가 샘플 이피션시를 개런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놈을 찾는 게 아니고 팔리시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놈을 찾는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닝 레이트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디렉션도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두 가지 문제점, 샘플 이피션시 문제하고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이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고 디렉션도 컨트롤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팔리시 스페이스에서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줌으로 해서 그런 러닝 레이트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됐고요. 샘플 이피션시는 요 오리지널을 보는 게 아니고 서로게이트 로스를 봄으로 해서 이 서로게이트 로스가 임포턴트 샘플링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 샘플 이피션시를 보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